자, 여러분, 오늘 미끼는 바로 복숭아. 말캉 딱딱한 복숭아거든요. 발로 밟아서 으깨가지고 통발에 넣어주도록 할게요. 하나 넣고, 두 개 넣고, 세 개 넣고, 발로, 이렇게 세 개 다 쪼개줬고, 현지부터. 아, 세 번. 자, 여러분, 이 대왕 스프링 통발도 현진이가 멀리 던져봤자 의미 없어. 아, 모션 봤다. 우리 길이 장원 정훈이 형, 낚시 표면 1m는 될 것 같은데요? 저 정도는 좀 잡아야지. 페이크를 주라고. 종개야, 들어라. 뭐, 종개? 어. 형 안 먹어봤지, 종개? 형준이 먹이려고. 난 그런 거 안 먹지. 형도 먹어봐야지, 종개. 어? 나는 수염 달린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, 다음 사각에도 복숭아 넣어주고, 넣고, 좋아서 한 방에 들어가세요. 자, 이렇게 통발 모두 재설치해줬고 쓰레기 챙기고 돌락 챙겨서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. 안녕. 자, 안녕하십니까, 보거입니다. 요즘 피서철이죠. 저 원래 계곡으로 갈라 그랬는데 콜리가 뭔 계곡이냐고 거문도가 최고라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거문도로 왔습니다. 그 오늘 통발 뭐 넣었었어 기존에? 딱복 꽝이야. 나도 솔직히 꽝일 것 같긴 해. 근데 오늘 멀리서 같이 온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는 한 7000km 마일로 해야죠, 마일로. 그치? 하여튼 왔다 그러는데 오바라이 팽이돔 오셨어요, 팽이돔. 또 오파라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셋이서 통발 올려볼게요. 가자! 김정훈씨! 너 꽝 되면 너 어떻게 할 거야? 에이, 복숭아에도 물고기가 들어요? 근데 오늘 미끼 또 기가 막히지? 아, 이거는 또 구독자분들이 또 요청했던 거거든. 이거 비싸? 비싸! 왜? 요새 컨텐츠 비용이 점점 늘어나. 형, 원하시잖아. 시작하시죠. 그치! 해야지! 자. 뭐 걸고 하는 거예요? 뭐 걸고 아, 그냥 거. 우선 해봐! 일단. 가위바위보! 그래, 오파라이 대양 통발! 가위바위보! 오케이! 가위바위보! 카메라맨 스프링! 너 대왕! 나 개통발! 자, 개통발 올려볼게요! 오랜만에 감이 어때? 어, 야, 오랜만에 하니까 가벼운데? 꽝 아니야? 올라옵니다! 잠깐만! 아니야, 하나 들었어! 맵시리아 기고등이야. 자, 확인해볼게요. 야, 복숭아는 물복이 됐어. 딱복이었는데. 예. 뭐야, 든 것도 없어. 내가 말했지? 꽝이라고? 김정은 안 되겠구만. 아니, 두 발 남았다. 아, 두 발 남았다. 형, 두 발 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어? 실패하면 정훈이 물질 시켜가지고 그거 먹자. 저는 좋죠. 왜? 더워가지고. 자, 올려보겠습니다. 어때? 꽝이야, 꽝! 가벼워. 어, 올라왔다. 있다. 있다고? 일단 빨간 거 보여. 불가사리인데, 이거는. 그래, 꽝이지, 불가사리면. 아. 아, 제발. 뭐야? 형, 이거 그거. 뭔데? 이거 그거. 그 뭐냐? 그 불가사리 먹는 애. 대왕 스프링 통발 이름값 하는데? 자, 내려옵니다. 오빠라이 형. 오, 조심. 솔종개 만지지 말고. 얘 살살로, 살살. 그게 뭐예요? 와, 이게 그거야? 그거야. 뉴스에 나왔던 거? 어. 이게 그 거문도에서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? 나팔고동이라고 유일하게 불가사리의 천적이라고 하는데. 야, 이건 처음 들어봐. 나도 처음 잡아봐. 물질할 때 많이 보여? 아, 이거 한 번씩 보여요. 그럼 얘 뭐 하고 있는데? 저는 잡아먹는 거 못 봤어요. 모르는 거 안 잡거든요. 아, 무서워서? 아니. 매스컴 타기 싫어가지고. 근데 이걸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걸 구하거나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방생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이런 거 횟집에서 보시면 꼭 말씀하고 신고하세요. 자, 가세요! 이 많은 망상어들 바로 방생할게요. 야, 빨리 해줘, 살려줘! 잘 가라! 가세요! 자, 미역치 방생해주세요! 안녕! 가세요! 보리멸은 또 챙겨야지. 이거 닭고기 맛이 난다 그랬어. 그거 먹으면 닭고기 맛이거든. 일단 이 보리멸은 챙겨놓도록 할게요. 그리고 우리 보고형을 위한 소라게. 자, 소라게 방생. 어, 야, 저 도망간다. 뿔맞게. 자, 이거는 뿔물마지개 암컷입니다. 둥그런 거 보이시죠? 뭐야? 얘네들은 방생하도록 할게요. 고등인데? 자, 가세요. 이거 뭐야? 나팔고동이야? 모르겠어. 아, 얘 촛대고동 같이 생겼는데? 아, 맞네. 생겼네. 근데 잘 몰라. 뭐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방생. 이거 뭐야? 아, 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. 어, 빨리. 아, 네. 안녕. 방생하면 안 돼요. 어, 이거 여기 그대로 멋있게 냅둬. 진짜 물복이 됐어, 물복이. 쭉쭉 들어가. 대한통발이 그렇게 무겁다는데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왜? 형, 너무 가녀린 거 아니야? 아니야. 오파라이 3대 50 쳐. 50? 3대 50 가세요. 영상 많이 봤거든요. 아, 일단 이거 벌려줘야 돼요. 내가 또 벌써줄게. 자, 콜리. 어, 엉덩이 이쁘다. 어때? 아, 일단 아무렇지 않아요. 너무 자, 가녀려. 야, 너무 가녀려. 오파라이. 야, 여기 든 거 너 다 줄게. 갑자기 속상하다. 정말 조금 못해서 팔이 줄만한데. 얼굴이 빨개졌는데? 괜찮은 거 맞죠? 아, 그럼.
거의 나왔어. 뭐 있어? 자, 선생님 빨리 올려주세요. 이게 어떻게 돌려요? 그 이게 다 꿀팁이 있다고. 자, 전문가 도와주세요. 오, 뭐야? 왜? 그거 있어, 그거 한점에 만원. 복숭아? 아니 복숭아. 아니 나봐요. 이거 빠져나가도 나봐. 한 점에 만 원. 잠깐만. 야 오파라이. 이게 미국 어복이에요. 야 털어봐. 아 이래서 무거운 거야? 거예요. 제가 약한 게 아니라. 야 제대로 들었다 근데. 어 근데 얘 왜 이렇게. 야 사이즈. 아 보고가 다 뜯겼네. 아 보고가 뜯었어? 어. 잠깐만 보고부터. 네, 보고입니다. 네, 네 보고님 가세요. 야, 근데 왜 이렇게 상처가 많냐? 보고가 다 뜯었어. 아, 이 보고들. 자, 우리 잘생긴 보고님 방생해주세요. 살살 살려줘, 그치? 자, 손뱅이. 와우. 친구. 와, 친구. 자, 여러분들, 얘가 비싼 애고, 얘는 뭐 맛은 있는데, 비싸진 않다 그러거든요? 우리는 북발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방생할게요. 네. 자, 방생. 가세요. 야, 이거 봐봐. 요거 이빨 보여? 우리 한 점에 만 원, 바로. 자, 북발이 키. 우리 소라게. 야, 숨었네, 부끄러워서. 정말. 깜짝 놀랐잖아. 바로. 자, 방생. 자, 콜리님, 오늘 미끼 뭐예요? 비싼 한관. 아, 이거 비싸. 바로 뜯어가지고 나눠줄게요. 아, 이게 얼어있어서 좀 비주얼이 다행이네. 나 진짜 이거 한관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저 생간 먹어? 먹지. 생간 먹지. 안 나가죠. 생간 먹어? 아니요. 자, 간이에요, 간. 이거 느낌 이상해. 아, 생간. 이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것도 대박 뜰 수도 있어. 대왕 통발에 두 개 넣을 거예요. 대왕 스프링 통발에 두 개 넣을 거예요. 이거 하나 통째로 사각에 넣을 건데요? 아, 그래, 사각. 그래, 사각 밀어줘야지. 깔끔하게 넣어주고. 자, 여기 넣어주고. 잠가주고. 벌려주고. 어, 조심해. 너 떨어진다. 이게 밧줄이랑 다리랑 팔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. 비슷비슷해, 지금. 됐어. 뭔가 엉성해. 그게 내 매력이야. 아. 그게 내 매력이야. 자, 김정훈 씨. 얍. 아, 던질 때 얍 했었어야 되는데. 아, 찐구독자인데요? 어. 자, 하나, 둘, 셋. 얍. 자, 요거 콜리가 넣어줄게요. 나 왜 이렇게 힘든 것만 골라는 것 같지? 아니야, 너 오늘 통발 안 올렸잖아. 이거 제일 쉬운 거였어. 아, 그러네. 자, 진영이 하나, 둘, 셋 해줘. 하나, 둘, 셋. 얍. 넷, 얍. 자, 여러분들 쓰레기 챙겨주세요. 깔끔하게. 여기는 물 한번 뿌려줄게요. 어, 역시. 한 방이면 되네. 역시. 자, 오늘 이 북발이하고 보리멸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자, 여러분, 이 통발에서 이렇게 북발이랑 보리멸 이렇게 잡아왔거든요. 바로 북발이부터 회부터 떠볼게요. 비늘을 안 치고 바로 내장 까고 씻어가지고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비늘 치는 게 안 나. 쳐야지. 비늘 쳐야지 회 뜨는데. 또 북발이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. 여기서 비늘 치면 무조건 튀게 돼 있거든요. 그냥 바로 싱크대로 갈게요. 물을 살짝 틀어놓고 꼬리서부터 깔끔하게 반대쪽도 칼을 눕혀서 이렇게 비늘 다 쳤으면 아가미 끄어가지고 피를 바로 빼면서 이 똥구멍으로 칼 넣고 가슴 지느러미에서 힘을 빡 줘서 턱까지 아가미를 끊어주고 짝대요. 그래서 나머지 내장도 긁어 빼주고 이 보리멸도 비늘을 쳐주고. 우와 놀래라. 우와. 계속 비늘 치고 머리를 날리고 엉덩이를 내장 다 발라내버리고 싹 싹 이제 얘네를 깨끗하게 씻어서 올게요. 이렇게 씻어왔으면 이 보리멸을 옆으로 눕혀놓고 이 갈비뼈부터 살살살살 반대편 껍질까지만 안 가면 되거든요. 살살살살 보시면 구울 준비 끝. 뼈 제거 안 해요? 뼈를 왜 제거해요? 순살. 보고 형이 순살을 원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게 또 어려운 걸 시키네. 오오 잘 한다. 보고 형 말대로 약간 꽁치가 됐네. 일단 얘는 옆에다 제껴놓고 북발이 이 밑에 찌느러미에서 먹을 바까지 똑같이 냉동을 안 시키고 요리를 하니까 회를 먹을 수가 있네. 꼬리에 한 방 주고 반대편 꼬리에 한 방 주고 밑에 꼬리에서 뼈를 느끼면서 구워주고 이렇게. 와, 살이 찰지는 게 느껴진다. 댕글댕글하고만. 벌써 맛있어. 벌써 이렇게 구워서 깔끔하다. 여기까지 쭉 가서 우와 끝! 반대편. 여기서도 착! 끝!
이제 해동지로 이렇게 물기 한번 빼주고 핏기 한번 빼주고 자 이제 여기서 또 정훈이 형이 뱃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갈비뼈를 아주 얇게 떠야 돼요. 또 아니, 뱃살 날리면 날렸다고 혼내고 아니. 이렇게 갈비뼈 제거하고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서 칼을 바짝 붙여야 돼. 아 오늘 느낌 좋아. 확인 한번 보여주셔야죠. 아, 뭘 확인합니까. 윤기 봐봐 윤기. 뭐 사시미 한두 번 떠? 가운데 또 중앙뼈 제거하고 자 이제 뱃살을 촥 살살살살 아 맛있겠다. 침 흘리지 마. 침 흘린 게 보여 지금. 이 등살은 좀 두껍게 썰어야 되더라고. 배는 도톰해야 돼. 그래 누가 막 0.3mm 0.5mm 오징어도 아니고. 소복하다. 오, 딱 알차구만.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. 빙수 같은 느낌? 아직 한 발 남았다. 버리기 아쉽잖아. 아씨, 머리는 내 부시린 머리만 먹기로 했는데. 이 척추뼈를 기준으로 뚜껑 무식한 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짜게. 오, 좋아. 이러면 북발이 머리구이랑 보리멸 구이. 구이를 하려면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뜨거. 식용유를 쫙. 이게 달궈지는 동안 간을 또 해놔야 되지 않겠어? 일단 후추를 그 다음에 소금도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번엔 바삭한 튀김가루를 한 주먹 집어가지고 딱 이렇게 수분을 없애야 된다고 수분을. 우리 보고 형이 또 사고 칠 뻔했잖아. 침 날릴 뻔했지. 빨리도 잘 칠해. 달궈졌지? 뒤집어서 칠 것 같은데? 오 좋아. 봉인해. 에이 남자가 무슨 천천히 봉인하는 거지. 내가 놀랬어. 아, 넣고 봉인 이러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. 자 여러분 뒤집을 시간이거든요. 조심해. 좋아. 다시 뒤집고 다시 또 한 10분 기다리면 돼요. 자 여러분 다 익은 것 같아요. 불을 끄고 우와 좋아 안 좋아 접시에다가 오호 합체. 와 냄새 지킨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로 잡은 북발이 보리멸 구이와 회가 완성되었거든요. 와 아주 좋구만. 이 때깔이 좋아. 아 아주 좋아. 자 바로 먹어볼게요. 우리 형 먼저. 딱 이렇게 해가지고. 저 얼마야? 이거? 돈 받아라. 45만 원. 돈 받아야 돼. 이거 45만 원. 아직 말하지 마. 딱 그 표정만 유지해.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점. 딱 이렇게 초장에 딱 절여놓고 와사비를 아. 에이 조용 가만히 있어봐. 미쳤어. 예술이야. 진짜 맛있다. 아 한 번 더 먹어봐야 되겠어. 잘 모르겠어 이 회맛을. 아, 많이 드셔야 돼요. 기가 막히다. 코는 안 막혔어요? 그 쫀득쫀득함하고 부드러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예술이야 예술. 여기서 근데 그 쫀득쫀득한 소리가 들려요. 한 이빨이 진짜. 박혔다 빠진 소리가 들려. 진짜 맛있어. 다음 나 보리멸 먹어보고 싶었어. 보리멸. 나도 이건 어렸을 때 많이 잡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. 진짜 맛있어요. 보리멸. 닭고기 맛이 난다며. 진짜 맛있어요. 미소. 그 표정은 못 숨기거든. 치킨이야 그냥. 맛있어. 뼈도 없으니까 훨씬 낫지. 이 초장이 더 맛있네. 정훈이 형이 저번에 부시리를 먹으면서 입술살이 맛있다 했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젤리 먹는 거. 요것도 뭔지 알아? 볼테기 아니 볼테기. 여기지 여기. 요거 먹어야 되거든. 역시 익힌 거. 쫀득쫀득하다. 아 이거 약간 후회된다. 먼저 먹을 거. 내가 선발 들어갈 거. 후회하고 있어. 이 맛있는 거 다 발굴하니까 정훈이 눈 돌아가네요, 여러분들. 양보해 주자. 아직 째려본다. 자, 여러분들. 정훈이 자꾸 째려봐서 안 될 것 같아요.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. 아우, 먼저 먹어.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. 치킨 맛이 난다. 이 바다의 치킨. 예, 진짜 맛있어. 보고 형 말대로 초장 찍어서. delicious. 오, delicious. 이거 진짜 치킨 맛 난다. 이건 진짜 안 빌려요. 그리고 씹으면은 짭짤한 맛이 나요. 또 레벨업 했구만 또. 들고 또 먹어봐. 남자답게 그 생각은 들고 또 먹어야지. 지금 동공지진 났거든. 지금 들고 뜯어 먹는 것까지 생각 안 했거든. 아, 퀄리보다 더한 애가 있었구만. 아, 그래도 보고 형이 좀 많이 남겨놨구만. 해. 이거 내가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. 어, 웬일로 이렇게 초장이 먹어? 지금 오빠랑 이거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. 일단
파라이님 그 살짝 비려서 막 콜라 가지고 가시고 그런 거 아니죠? 미국인은 이런 거 항상 맛있는 거 못해 이거 챙겨줘야 되거든요. 아. 한 모금 마실래요? 아. 짜. 안 짠데? 안 짜? 맛있어요? 먹어볼래? 큰 거 먹어봐. 너 해산물 좋아한다며. 그쵸. 제가 해산물 없어서 못 먹죠, 제가. 치킨이잖아, 치킨. 쪼이는 치킨. 와,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. 히트 클리어. 와, 클리어. 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갑자기 잘해. 들어갑니다. 그 뭐야? 눈알. 눈알. 아, 근데 북발이 회가 비리진 않아요. 포장 맛에 쫄깃함이 엄청 강해요. 구이는 어땠어? 구이는 진짜 맛있었어. 짭조름하고 육질도 단단하고 진짜 맛있었어요. 내가 먹어봤잖아. 바리과는 감칠맛이나 쫀득쫀득함이 있어. 계속 땡기는 맛. 아, 전 보리멸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보리멸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통발에 우연찮게 북발이가 하나 들어가지고 보리멸만 먹을 뻔하다가 정말 다행히 풍족하게 4명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. 보리멸 하나 있으면 싸웠을 텐데 다행히 북발이가 들어줘가지고 안 싸우고 이렇게 정훈이 형 혼자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. 다음에 또 통발에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우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정훈이 형! 안녕! 안녕!